자, 27번. 자, 1번 봅니다. 2시 2분의 1이죠. 4는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자, 진수가 4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밑과 진수의 형태가 같으니까 지수만 빼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 봅니다. 얘는 밑은 10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지금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고, 그거 4니까요. 10에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나오죠. 그거 빼내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번. 얘는 3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2분의 1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이죠. 얘는요, 2분의 나갔죠, 3. 27은 3의 3제곱이기 때문에 3도 나갑니다. 그러면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 결론적으로 이거 1이고 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2니까 2가 되겠죠. 자, 4번 봅니다.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인데, 자, 진수 그 밖에서 빼기 로그에 뺄셈은 진수끼리 나눌 셈이에요. 그럼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2분의 12가 되고, 얘는 얼마 돼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6이 됩니다. 더 이상 계산 못해요. 5번. 얘는 루트 3은 얼마예요? 2분의 1제곱이니까 본분수 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9분의 1은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가죠. 결론적으로 풀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28번. 알파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래요. 자, 이거 유리화시킵시다. 알파를 유리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분모 루트 3 플러스 1 곱하면 2 되죠. 맞지? 2에 루트 3 플러스 1이죠. 결론적으로 루트 3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 물었냐 하면 로그가 있는데 빼래요. 그럼 진수끼리 나눗셈이죠. 그러면 밑을 3으로 하는데, 자, 이거 나눗셈 할게요. 나눗셈 하면 알파 3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입니다. 자, 요게 진수야. 우리 인수분이 이 정도는 이제 되죠?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밑을 뭐로 가는? 3으로 가는 알파 플러스 1만 남아요. 맞죠? 곱셈공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아, 알파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루트 4 플러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밑을 3으로 하면 루트 3 되고요. 계산하면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답은 2분의 1 제곱이에요. 자, 요거 요렇게 바뀌는 과정 한번 쳐볼게요. 좀 찝찝해서. 밑을 3으로 가는데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고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입니다. 요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약분해서 이렇게 바뀐 거야. 되겠죠? 일단 답은 2분의 1이죠. 자, 29번.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1번은요, 지금 밑은 2에요, 로그가. 자, 진수부터 조금만 정리합시다. 얘는 4의 4분의 3제곱인데요. 2의 4분의 6제곱이죠. 맞죠? 곱하기 얘는 2의 2분의 5제곱입니다. 자, 이거 전체의 2분의 1제곱 하래요. 자, 요거 약분하면 2분의 3이잖아. 맞지? 정리하면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5제곱이니까 풀면 2의 2제곱 때문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요거 풀면 얼마 된다? 2의 2제곱 계산하면 얼마 된다? 2 되죠. 됩니까? 간단한 거죠. 2번 봅니다. 자, 똑같이 정리하는 건데 우리 얘랑 얘랑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내가 이거 바꿀게요, 지금. 뭐, 개념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꿨어요, 쌤이. 이 마음대로. 자, 이렇게 바꿨고, 얘는 마찬가지. 5의 지수가 로그. 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네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요거 얼마입니까? 3이죠, 3. 2의 3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3의 3제곱입니다. 얘는 10을 제곱한 놈이 100이기 때문에, 아, 얘는 5의 제곱이죠. 결론적으로, 27-25이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죠. 3번. 밑을 9로 하고, 자, 일단 형태만 보면요. 예, 쪼갭시다, 어떻게든. 자, 쌤이
9 나가면 얼마 돼요? 3의 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밑을 얼마 하는? 3으로 하는 로그 2 더하기 얘는 4가 나가면요 2 하고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죠. 맞죠? 곱하기 자 얘는 뭐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얘 2 나갈 수 있죠. 9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2인데 뭐 일단 적어볼게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3입니다. 자 각각 문제 정리합시다. 얘랑 얘랑은요. 로그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2분의 5죠. 2분의 5 밑을 3으로 하는 로그입니다. 곱하기 얘랑 얘는요. 2죠 2. 로그 형태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 밑을 2로 하는 로그 3 나왔고요. 그 다음 로그에서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역수관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와 얘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얼마나 많아요? 5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3번 더 끝났고요. 4번 보겠습니다. 얘는 자 빼낼 거 다 빼냅니다. 얘는 3의 3분의 1 제곱이죠. 나갑니다. 그러면 3분의 3 제곱 이제 3분의 3이 나왔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3입니다. 더하기 얘는요 2의 2분의 1 제곱입니다. 2분의 1 나가면 4분의 1 되죠. 4분의 1 밑을 2로 하는 로그 2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자 정리해야 되는데 쪼개야 되겠죠. 쌤이 얘는 로그 밑을 2로 하는 로그 루트 2 빼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3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조금만 정리합시다. 이거 얼마예요 그거? 쌤 잘못 봤네요. 자 계속합시다. 얘랑 같죠? 맞죠? 이거 앞에 1이니까 밑을 로그 2로 하는 로그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랑 얘도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니까 날라갑니다. 맞죠? 그럼 얘도 둘만 정리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얘 봐봐.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 나가면 얼마 돼요? 플러스 2분의 1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2죠. 결론적으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답은 4분의 3 됩니까? 4분의 3. 통근하면 4분의 3 나오겠죠. 자, 30번. A인데요. 자, 루트 3이 나왔는데, 루트 3하고 또 지수에 이거에 대한 또 로그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들 좀 위치 바꿀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얘는 4하고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루트 3이 되어버립니다. 자, 얘 계산 끝까지 할게요. 지수부터 정리합시다. 밑을 3인데 얘는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나가면 2분의 1이 되죠. 결론적으로는 4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4의 2분의 1 제곱이란 말은 루트 2입니다. 루트 3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B는요. 얘도 마찬가지 바꿀 수 있죠. 자 3하고 밑을 2로 하는 로그이니까 그냥 3이에요. 자 다 해버렸네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요. 4 더하기 9 해서 답은 13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밑을 5로 하는 로그 2와 밑을 5로 하는 로그 3이 나왔어요. 그때 그 놈을 각각 AB라 한다 했는데 자 루트 2.4 얘를 AB라 해서 나타내야 돼. 그럼 얘를 다 쪼개야 됩니다. 쪼개봅시다. 일단 밑을 5로 하는 로그 루트 2.4니까요. 이건 2.4의 2분의 1 제곱이죠. 맞지? 그럼 얘는 2분의 1입니다. 나갔고 얘는 다시 밑을 5로 하는 로그 2.4예요. 맞죠? 자, 계산 다시 할게요. 얘는 10분의 24죠. 그러면 2분의 1 하고요. 로그 밑을 5로 하는 로그 24 빼기 밑을 5로 하는 로그 10이에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형태가 자, 일단 계산해봅시다, 그냥. 원래는 밑이 10이면 간단한데, 5니까요. 자, 일단 계산해볼게요. 계산하면, 24 쪼갤 수 있죠. 24는요, 8, 3, 24이기 때문에 2의 3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잘 봐. 밑을 뭐로 가지는? 5로 가지는 2의 3제곱 곱하기 3 빼기 밑을 5로 가지는 2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계산할게요. 얘는 2분의 1 나가고요. 이거 더하기로 떨어뜨려 할 수 있죠. 쌤씩 생략합니다. 3 나가면 3 밑을 5로 하는 로그 2 더하기 그리고 얘는 그냥 밑을 5로 하는 로그 3입니다. 빼기 얘도 하나씩 떨어뜨려 나갈 수 있죠. 분배합치고 하면 둘 다 빼기로 나오겠죠. 밑을 5로 하는 로그 2 빼기 밑을 5로 하는 로그 5가 됩니다. 자 계산 끝까지 할게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자, 미소 5라는 로그 2는 격셈 뺄셈을 할 수 있어요. 동량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밑을 5로 하늘로고 2고요. 그 다음 얘는 밑을 5로 하늘로고 3이고요. 얘는 1이죠. 자, 문제에서 밑을 5로 하늘로고 2를 A라 했고 밑을 5로 하늘로고 3을 B라 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에 2A 더하기 B-1 이렇게 바꿔질 수 있겠네요. AB로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답은 런업입니다. 32번 뭐 교육청 기출을 맨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X, Y에 대한 거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지수값이에요.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럼 얘를 내립시다. 내리려면 편하게 봐봐. 2의 X제곱이 24예요. 근데 X가 지수에 있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고 싶다. 이러면 로그 취하면 되죠. 자, 뭐 로그의 정의를 위해서 취하면 되지만 쌤은 그냥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여기에 요렇게 두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두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1이고 X는 나갑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24죠. 자, 마찬가지로 3의 Y제곱도 24이기 때문에 얘를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양변에 취해버리면 얘는 y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4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x 빼기 3, y 빼기 1입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24 빼기 3, 그 다음에 y자리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4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란 말입니다. 자, 일단 얘는 어떻게든 정리해봐야 되겠죠. 얘 쪽에 봅시다. 24는요, 자, 아까 했던 거죠. 8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밑을 2로 하는 2의 3제곱 곱하기 3, 로그값 이렇게 나오고 빼기 3이죠. 그 다음 얘는 똑같이, 그러면 5번에 밑을 3으로 하고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3 빼기 2. 자, 빼냅시다. 요거는요, 쌤이 하나씩 빼낼게요. 3, 그리고 얘들 둘이는요 더하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죠. 그리고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따로따로 곱하기는 더하기로 쪼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3 나가면요 3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가 되고요. 얘는 더하기 1이죠. 그리고 다시 빼기 1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상수값이 다 날아간다. 상수값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남는 거는 뭐예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랑 3 곱하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랑, 자, 밑을, 밑까지 횟수가 역수관계입니다. 위치가 바뀌었으면. 따라서 애들 둘이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뭐가 남는다? 3만 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3번. ABC 크기 비교하는 거죠.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데까지 나타내 봅시다. 얘는요, 자, 2분의 1 나오고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루트 3인데 루트 3은 3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따라서 2분의 1 밖으로 나가버리면 4분의 1 되고 밑 3이고 진수 3이기 때문에 1이죠.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자, B 정리합시다. B 정리하면 6분의 1 잠깐 나오는 거예요. 얘 정리합시다. 밑을 5로 하는 2로 하는 저 2의 제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수는 요 2의 5제곱입니다. 그럼 이거 다 내보내자. 2 나가고 5 나가면요 일단 분모는 12분의 5가 되고요. 분수는 그리고 진수와 밑이 같은 2로 나와있기 때문에 1이죠. 그 다음 C 까고할게요. C는요 똑같은거죠. 25는 5의 제곱이죠. 그리고 5루트 5는요 이거 아직 헷갈리면 안되는데 요렇게 되기 때문에 5의 2분의 3제곱입니다. 맞죠? 2분의 3. 그래서 얘는 5의 2분의 3. 이거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분모에 2 깔리고요. 맞죠? 밖에 나온 게 2분의 3 깔렸기 때문에 4분의 3 되죠. 그리고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1이고. 로그는 다 없어졌고 숫자만 남았죠. 크기 비교하자는 거죠. 자, 이건 다 전부 다 12로 통분 합시다. 그럼 얘는 12분의 3이고요. 얘는 12분의 5고요. 얘는 12분의 9네요. 문제에서 크기 비교하라 했으니까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답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로그가 정의된대요.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로그는 항상 로그의 정의 이거 따진다면 미스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스는 무조건 1이 되면 안 돼요. 맞죠? 그 다음 진수는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요거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해 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밑
위쪽 건으로 봅시다. 윗은요, a-1은 함수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되고요. a-1은 절대 1이 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a는 1보다 커야 되지만 a는 2는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문제에서 어차피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1과 2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수 조건이죠. 진수는요 ax이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0보다 커야 돼요. 얘가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a값이 음수면 성립합니까? 이거 지금 2차 함수인데요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생겨버리죠. 그러면 언젠가는 x축이 나오기 때문에 x축을 관통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못해요. 결론 a값은 양수 또는 0일 수도 있죠. 자, 이 조건으로 따진다면 아 a가 0이어도 상관없어요. a가 0이면 0 날라가고 아 a가 0일 때는 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요. A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돼요. 맞죠? 이차함수니까.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나오겠죠. 자,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8A죠. 맞니?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A 마이너스 8에 0보다 작다. 결론적으로 A는 0하고 8 사이입니다. 라고 돼요. 됐니?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나온 조건으로 따진다면 A는 0이어야 되고 A가 양수라면 0부터 8까지여야 된다. 결론적으로 요식에서 만들어지는 A의 조건은요 0부터 어디까지다? 8 전까지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요식에서 만들어지는 조건은요 A는 2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죠. 왜냐하면 뭐 범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A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리고 또는 A는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만 어차피 안에 점수가 없기 때문에 쌤은 그냥 이걸로 판단한 겁니다. 그럼 얘와 얘죠. 근데 이거 둘 다 만족해야지만 이 로그가 정의가 되죠. 결론적으로 A는 이거 둘 다 만족하려면 될 수 있는 숫자는 3도 되고요. 4도 되고요.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고 이 점수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10, 10 오니까 다음은 얼마 돼야 돼요? 25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번 봅시다. 1번 X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근데 여기 2의 X3이 나오죠. 그럼 2의 X3은 어떻게 될까? 2의 지수가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바꿀 수 있죠. 바꾸면 얘와 얘 위치 바꾸면 그냥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루트 3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얘 2 올라가봤자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3은요 이거 뭐한 건데요? 역수한 거죠. 2 플러스 루트 3분의 뭐이다? 1이다. 이거 뭐 유리화시켜봤자 2 마이너스 루트 3 나옵니다. 맞죠? 이 정도는 뭐 암산할 수 있으니까 이때 요거 두 마리를 더하래.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밑을 2로 하는 로그 a 더하기 b가 3이다 라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뭐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죠. 2의 세제곱이니까. 맞죠? 두 번째 밑을 2로 하는 로그 a랑 밑을 2로 하는 로그 b랑 더하면 3입니다 이 말인데 이 식 다시 정리하면 밑을 2로 하는 a, b죠.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고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기 나오는 이 a, b의 값도요 2의 세제곱으로 8 나와야 돼요. 자 내가 지금 a, b도 알고 a 플러스 b도 알아. 이때 문제에서 뭐 물었습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물었죠. 얘 풀면 뭐 나와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되죠. 맞지? 아 쌤이 지금 곱셈50 변형으로 푸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용합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죠. 얘는 64니까 그리고 ab가 8이니까 8, 4, 32죠. 답은 얼마 나온다? 32 이렇게 나오겠죠. 3번 봅니다. 3번 보면 밑을 a로 하는 로그 x가 4분의 1이고 밑을 b로 하는 로그 x는 5분의 1이고 밑을 c로 하는 로그 x는 6분의 1이야. 근데 이 상태로 식은 우리가 정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맞죠? 왜? 밑이 다르니까.
근데 진수들이 전부 다 x야. 진수들이 전부 다 x라는 말은 얘를 전부 다 뒤집으면 전부 다 밑이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내가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밑을 x로 하는 로그 a는 4가 되겠죠. 역순이니까요. 밑을 x로 하는 로그 b는요 5가 됩니다. 그리고 밑을 x로 하는 로그 c는요 6이 되겠네요.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밑을 뭐로 하는 a, b, c로 하는 로그 x가 x분의 2인데요. 요거 내가 이거 역수하면 어떻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 x를 밑에 내려야죠. 2 곱하기 밑을 x로 하는 로그 a, b, c가 되어버립니다. 맞죠? 역수관계니까. 자,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놈은 밑을 x로 하고 있는 로그 a랑 밑을 x로 하는 로그 b랑 밑을 x로 하는 로그 c를 더한 놈이죠. 근데 이놈이 각각 지금 뭐예요? 4, 5, 6이야. 그럼 얘가 4고 얘가 5고 얘가 6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하면 15 나오고 계산하면 답은 3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0이다. 36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요, 지수 풀어도 되고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로그를 이용하게 우리가 로그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쌤 지금 로그로 푸는데, 일단 얘가 x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x 만듭시다. 이게 내리란 말이죠. 얘는 지금 지수의 형태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내립시다. 내리려면 양변에 로그 3.45를 취해버립니다. 밑이 3.45인 로그를 취하면, 봐봐, 밑이 3.45인 로그를 취해버리면요, 3.45의 x제곱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적고 이제 안 적습니다. 얘는 100이죠. 따라서 얘는 바뀌면 어떻게 돼요? x는 밑이 3.45인 로그 100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x분이라 나왔거든. 그럼 이거 뒤집으면 되죠. x분이는 풀기 좋아요. 왜냐? 역수. 그러니까 밑을 100으로 하는 로그 3.45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오른쪽부터 정리할게요. 얘는 또 로그를 취하면요, 밑이 0.00345, 맞죠? 그리고 진수가 0.00345의 y제곱이고요, 얘는 밑이 0.00345인 로그 100입니다. 맞죠? 이렇게 바로 뭐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 이 y 나가니까 y는 어떻게 돼요? 밑이 0.00345인 로그 100이에요. 당연히 여기서도 y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역수 취합시다. y분의 1은요, 밑을 뭐로 가지는? 100으로 가지는 0.00345입니다. 문제에서 이거 말해요? 빼래요. 자, x분의 1 빼기 y분의 1 하면요, 밑을 100으로 하는 로그 3.45에서 밑을 100으로 하는 로그 0.00345가 되고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빼기 나오면 뭐 한다? 나누기로 가죠. 그럼 얘는 밑을 100으로 하는, 자, 0.00345와 3.45 이렇게 됩니다. 맞죠? 됩니까? 자, 계산합시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얘는 소수점 5개죠. 그럼 얘도 5개 곱하면 얼마 돼요? 345. 그 다음에 5개 곱하면 345000. 어차피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밑을 100으로 하는 로그 1000입니까? 맞죠? 1000이죠. 자, 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10의 제곱이죠. 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10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답은 2분의 3 되겠네요. 2번. 자, 37번.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내가 K라 두자. 맞죠? K라 두면 5의 X승은 K입니다. 자, 이거를 지수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다시 얘기하면 로그로 또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안 적는다. 밑을 5인 로그로 양변에 취해버리면 X는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K죠. 마찬가지 2의 y제곱을 k라고 둔 거기 때문에 얘는요, y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k입니다. 맞죠? 2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그냥 바로 적읍시다. 10에 얼마죠? 10에 3분의 1제곱이죠. 10에 3분의 1z죠.
는 K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꿔버리면요, 3분의 1 Z는 윗을 10으로 하는 로그 K가 됐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X인데 얘는 X분의 1이야. 역수하란 말이죠. 얘는 Y인데 얘도 분모가 있죠. 역수하란 말이고, 얘도 Z가 위에 있는데 밑에 있으니까 역수하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 역수해봅시다. 역수하면 X분의 1은요, 윗을 뭐로 가는? K로 하는 로그 5고, Y분의 1은요, 윗을 K로 하는 로그 2고요, Z분의 3은요, Z분의 3이죠. 역수하면 윗을 K로 하는 로그 10이에요. 근데 이쁘게 또 모양까지 만들어줘놨죠. 책에서 바꿔놨으니까 이제 얘들 갖고 뭐하자? 다음 빼자. 그러면 똑같이 다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3은요, 자, 윗을 K로 하는 로그 5 더하기 윗을 K로 하는 로그 2 빼기 윗을 K로 하는 로그 10이죠. 맞니? 정리합시다. 얘는 더하면 곱하기고, 맞니? 곱하기 10이죠. 10. 그리고 빼기는 나누기죠. 나누기 10. 그러면 여기 뭐 나누기 10. 1이죠. 분자가 1이니까 분명히 얘는 뭐 나와요? 빵 나오겠죠. 빵. 분자라든가 이거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답은 0이. 자, 38번 봅시다. 일단 2시근이 또 나왔어요. 그럼 2시근에 하프 투구 할까요? 자, 2시근에 하프 투구 합시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알파랑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랑 두 개 다 하면요 3 나온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곱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알파랑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랑 두 개 곱하면, 여기가 아니고 곱하면 1 나온다죠.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밑을 2로 하는 밑을 알파 제곱을 하는 로그 베타 더하기 또 밑을 베타로 하는 로그 알파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면 바로 보이죠. 여기 나오는 이거 밖으로 나가면요, 이거 2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뭐 남아요? 이거 약분하면 그냥 밑을 알파라는 로그 베타죠. 그 다음 마찬가지,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3 이거 밖으로 나가면 얼마 돼요? 3 밖으로 나가면 3분의 3 돼서 1 됩니다. 그러면 얘도 밑을 베타라는 로그 알파가 됩니다. 자, 이제 뭐 하자? 얘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밑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야 된다? 밑변환 써야겠죠. 밑변환 씁시다. 그럼 뭘로 쓸까요? 10으로 쓰는 게 맞겠죠. 왜? 문제에서 10을 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밑변환 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 분의, 아니 알파 분의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 더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 분의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봐봐, 이거 어차피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분시켜야 돼. 그러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알파 곱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 분의,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알파를 제곱한 겁니다. 알파 위에 제곱 붙이면 안 돼요. 더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를 통째로 제곱한 거. 맞죠? 통째로 제곱한 거예요. 자, 이거 풀자. 어차피 분모는 1이에요. 분모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면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알파를 제곱 더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베타를 제곱인데,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원하면 잠깐 X라 하고 얘가 잠깐 Y라고 둡시다. 치환은.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요. 맞죠? 치환했어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내가 요걸 알 수 있는 건 뭔데요? X 더하기 Y는 3이고 XY는 1이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변형 그대로 가면 X 더하기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EXY고, 자, 그대로 써먹을게요.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얘는 9고요. XY는 1이니까 빼기 2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 아, 이거는 분모가 1이니까 1분의 7. 답은 7입니다. 라고 나온 문제죠. 됐어요? 자, 39번. 대소관계입니다. 조금씩 해봅시다. 일단 A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N은 미시 루트 3이에요. 미시 루트 3이고, 이거의 지수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자, 암산할 수 있는 건 암산합시다. 12 빼기고, 로그에서 빼기니까 나누스 3이니까 4 되죠. 맞죠? 정리하면 N은 루트 3하고, 미시 2인데, 요거 지금 얼마예요? 2의 제곱이니까 2로 나옵니다. 아, 이거 3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B 구할게요. 자, B는 4루트 2입니다. 자, 4루트 2가 2의 몇 제곱이죠? 2의 2분의 5 제곱이죠. 4루트 2는, 4는 2의 제곱이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5 제곱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2분의 2의 5 제곱인데, 이놈을 갖고 맞아 또. 마이너스, 밑을 2로 하는 로그 3분의 루트 3이에요. 맞죠? 자, 이거 정리 조금 합시다. 자, 지수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R로 누가 꺼내면 역수됩니다. 맞죠? 그러면, 자, 2의 2분의 5제곱은 잠깐 놔두고, 자, 요거 얼른 들어가면, 이거 역수됩니다. 그럼 얼마 돼요? 분모가, 이거 루트 3 두 개 있고, 루트 3 한 개 있으니까, 뒤집으면 루트 3 되죠? 얘는, 밑을 2로 하는 루트 3이에요. 자, 이제 이것도 위치까지 바꿀 수 있어요. 자, 위치 바꿉시다. 밑이랑, 지수, 로그의 진수랑 위치 바꿔버리면 루트 3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2의 2분의 5승이 돼요. 자, 정리합니다. 2분의 5, 이거 1이니까요. 2분의 5 앞으로 나오죠. 아, 얘는 루트 3에 얼마? 2분의 5 제곱이고, 맞니? 루트 3이니까 얘가 2분의 1승이죠. 곱하면 얼마 돼요? 3에 4분의 5 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C 구할게요, C. C는요, 자, 요거 봅시다.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 2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맞지? 그럼 결국은 2분의 1입니다. 이건 그저 암산되기 쉬운 문제죠. 얘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나가면 또 2분의 1 돼요. 결론은 얼마다? 1이다. 됐네요. 자, 문제에서 대소한 게 물었죠. 가장 큰 게 뭐예요? 얘는 3의 1 제곱, 얘는 3의 4분의 5 제곱. 그럼 B가 제일 큽니까? 그 다음 A. 그 다음 1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밑을 A로 하는 로그 B를 5분의 1로 합니다. 자, 밑을 A로 하는 로그 B가 5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B와 A 위치가 바뀌어있지. 그럼 나도 바꿀 수 있다. 쉽게 바꿀 수 있죠.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역수기 때문에 얘는 5예요. 그럼 이 문제 그대로 따라갑시다. 얘는 b제곱의 로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밑이 b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나가면 2분의 1이죠. 맞지? 풀면 그냥 2분의 5가 되버리죠, 이거. 다시 여기 이해되죠? 2 밖으로 나왔어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갔고 2분의 1로 나왔고 밑을 b로 하는 로그 a가 나왔고 밑을 b로 하는 로그 a는 5라고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5에서 2분의 5입니다. 얘는요 2점 얼마 얼마죠? 맞지? 굳이 따지면 2.5겠죠? 자, 점수 부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가 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입니다.